중요 표시가 달린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입니다. 필수 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 오더와 보조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전자의무기록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짐도 전혀 남기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명 전공의 행동 지침입니다. 글은 순식간에 다른 커뮤니티들로 확산됐는데 오늘 새벽 1시 반쯤 한 시민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커뮤니티에 최초로 글을 올린 불상자의 IP 추적 수사에 나섰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이고 일단 현재 저희들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의사로서 최소한의 직업 윤리도 없다는 댓글부터 병원 업무 방해라며 비난 여론이 잇따랐습니다. 반면 의사들은 이 글처럼 선을 넘는 말과 행동을 보이는 의사는 없다며 전공의가 삭제할 수 있는 것들에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를 검거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